여덟 번째 메뉴 출시를 위한 첫 번째 대결. 내 정복을까지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이것 좀 한번 쉬세요. 맛이 뻔한데. 매력 있어. 와, 사이다. 사이다. 아, 매력 있어, 매력 있어. 이게 KBS 구내식당에서 준 것 같아. 어묵 퍼펙트했고요. 네, 수타 면도 퍼펙트했습니다. 이유리 씨 여태 만든 음식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최고의 작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현주냐 이유리냐 왕좌의 주인공 누굽니까? 저 눈 감고 있을게요. 이게 우승하면 이렇게 해줄게요. 자, 전복 내장 라면과 전복 찐면을 들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 면과 면의 대결이었는데요. 이경규 씨가 지목한 이유리 씨와의 대결에서의 승자! 맛있었습니다. 야, 아이고. 정석이 진짜. 이게 몇 달 만에 저기 화면 뜬 거예요.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노력했는데. 자, 유리 씨. 네. 늘 지목만 당하다가. 네. 당하다가. 네. 이제 지목을 하는 입장입니다. 좀 즐겨도 되는 거죠? 이게 얼마, 4개월 만에 온 예. 건데, 네. 유나, 유나, 유나. 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네. 오늘 새로. 그렇죠. 성격도 좋으시고, 완벽하신 그분. 그렇지. 네. 우연아 씨! 우연아 씨. 아, 어떡해. 야, 와. 힘들다, 여기 힘드네. 힘들다. 김밥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김밥? 김밥이네. 전복 김밥? 좀 굵게. 오. 이장의 무기. 전복 내장을 넣은 지단을 만들어. 전복 내장 지단. 와. 약간 내장 전 같은데요, 느낌이? 오, 전. 감태로 만든 것이 과연. 감태. 감태 너무 맛있죠. 이 고추장 아침엔 우리 엄마의 어떤 야심이잖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배고프다 하다 보니까. 어머. 와, 야. 와, 감태김밥 너무 맛있겠다, 진짜. 느낌 좋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고급스러운 맛인데? 맛있겠다. 오늘 사고 치겠네. 첫 출연에 사고 치시겠다. 맛있을 것 같아요. 김밥이야? 김밥이요.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나 괜찮을 것 같은데? 오윤아 씨 메뉴 평가단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윤아입니다. 네. 일단 편의점에서 김밥 굉장히 흔한 음식이죠. 근데 편의점에서 뭔가 미슐랭을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야? 편의점에서 미슐랭을 먹고 싶다니. 처음에는 다 출발할 땐 저래. 제가 첫날 했던 멘트네요. 미슐랭. 미슐랭. 요즘 아이들이 이제 편의점에서 많이 때우잖아요. 저희 아들도 편의점에서 왜 때워? 지금 엄마의 마음으로 좀 정성이 가득 담긴 김밥입니다. 잘 나오는데. 예. 제 김밥의 장점은요. 아, 이거 얘기한 거 아니야? 아, 제가 사실 다 제가 제 머리 아이디어에서 다 나온 거고. 정혜라, 좀 말리면 안 되냐? 아무튼 지단이 굉장히 포인트예요. 포만감도 주고, 네. 또! 저희 엄마의 고추장아찌가 들어갔습니다. 이 고추장아찌가. 향이 너무 잘했어. 밥은 얼마 안 돼. 엄청 싫어요, 밥은.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안 떠시는 것 같아요. 네, 안 떠요. 왜냐하면 음식에는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와~ 멋있다.
아 근데 표정이 다시 맛이 없으신 것 같아. 아니 근데 또 편의점에서 또 제일 중요한 음식이 김밥이에요. 아니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김밥이에요. 네. 왜? 싸니까. 저거 집어넣으면 비싸져요. 많이 비싸지. 근데 완전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뭐 하나도 안 웃기는데. 어머 나 1등 하는 거 아니야? 이승철 단장님. 아 궁금하다. 저는 표정이 안 좋으시. 김밥이라는 음식이 참 푸대접받는 음식 중에 하나. 저 은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김밥을 잘 싸는 사람은 정말 한식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정말 태어나서 먹어본 김밥 중에 최고였어요.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감태로 어떻게 이렇게 김밥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퍼펙트하고 주재료를 정말 충분히 살렸다는 점에서 퍼펙트한 점수 주고 싶고 그리고 고추장아찌가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사랑하는 가족 생각이 난다 그랬잖아요. 네, 저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저희 여기 남은 거 제가 사실 싸가죠. 포장해 가려고 그랬어. 네, 저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저희 여기 남은 거 제가 사실 싸가죠. 포장해 가려고 그랬어. 아니, 가족 갖다 줄까? 아니, 내가 가져갈 거야. 나 이건 난 돼. 진짜. 심장이 오면 좀 와. 유나 최고다. 지단에서 올라오는 그 뭉근한 내장의 다시마 향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균형이 잘 맞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너가 뭘 먹었다 그랬어? 너가 뭘 먹었다 그랬어? 그동안 뭘 먹었는데? 김정훈 MD. 저는 MD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얼마를 받을 건데 라는 질문에 사실 막혀요. MD면 큰일 났어. 김밥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가격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사실은 상품화에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가성비 떠나서 일단 맛있게 좀 드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네. 가성비를 이길 만한 맛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더 비싸게 받고 더 많이 기부하면 되죠. 저 너무 맛있게 드셨다니까 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잠깐 앉아보네. 사진이나 찍어야지. 진짜 웃긴다. 왜 이렇게 웃프지? 우프다. 잠깐, 이거 홍진영 씨 한 번만. 저요? 이거 먹어봐. 진영 씨도 먹어봐야 돼. 우리다. 홍진영 씨 나름의 뭐 맛 표현을 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재료 하나하나를 감태가 계속 안아줘요. 표현 잘한다. 아, 진짜. 잘한다. 향만 맡아보지. 이거 프리미엄. 아니. 드시면 안 됩니다. 네. 프리미엄으로. 맛있어. 나도 냄새만. 냄새만. 이거 냄새만 근데 진짜 침이 확 돌아. 이리 줘봐요, 고기. 여기 갖다 놔야 되니까. 피사면 용서 안 돼요. 나, 안 그래서 나도. 너... 진짜 맛있어. 과연 우리 메뉴 판정단 여러분들은 어느 분의 손을 들어줬을지 왕좌의 주인공 누굽니까? 자, 넉 달 만에 왕좌에 앉게 된 이유리 씨. 여태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최고의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태어나서 먹어본 김밥 중에 최고였어요. 최고 맛있었어요. 자, 이유리와 오유나 대결 승자. 이정현 씨와 이영자 두 분 남았습니다. 와, 진짜 힘드네. 아, 근데 두 분 다 너무 막강하셔가지고. 아, 어떡하지? 아, 나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어떡하냐. 이게 거의 결승이에요. 그렇죠. 아, 나 어떡하냐. 언니 하셔야 되겠다. 언니 해야 되겠다. 언니. 누구? 언니가 내가 너무 아끼고 그랬던 사람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태양이 속상이라며. 아니, 우리가 태양으로 바뀌게 되는 우리 내가. 우윤아와 이영자의 윤호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냐. 와, 맛있겠다. 와. 천연 조미료 이제. 아, 이거 천연 조미료. 천연 조미료 맛있을 것 같아. 어우, 향 좋다.
여기까지는 전복죽이에요. 그렇지. 전 뭐예요? 시장에 그래. 바질 페스토 넣으면 리조또 맛이 확 나요. 맛있겠다. 한 마리 먹어. 그것도 너무 맛있지. 마늘 향을 느꼈어요. 고기가 더 올리는구나. 한 마리를 딱. 우와. 맛있어요. 맛있죠. 언니랑 해봐요. 언니. 경자 언니. 목마르트 언덕과 완도 그 어디쯤. 쯤. 이건 이겼다. 자, 시식 시작해 주십시오. 무슨 맛이지? 식감 좋아. 이거 알 필요 애들이 기가 막히게 좋아했다.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아, 이거 어쩌지? 양 위에 뭘 쪼려가지고. 우리 심사위원분들 진짜 이제 뭐 한 그릇씩 다 뚝딱 하는 것 같은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맛있긴 맛있겠다, 진짜. 근데 조미료를 다른 저희 그 아까 빅마마 선생님이 만들었잖아. 참, 언니가 안 했잖아. 근데 바질 페스토 꼭 안 넣어도 되는데. 그치. 그 얘기 좀 해요, 언니. 그러니까. 아니, 얘기하면 혼나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나도 지금 기분이 안 좋아지고 언니 지금 선택해가지고. 일단 이건 만들어내면 그 반품 가능성이 좀 많은 제품 같아. 근데 장군이라 유통기한이 짧지 그러니까, 않아? 그래서 그런 거야. 김밥도 사실은 여름에 굉장히 위험한 음식이에요. 저는 김밥을 못 갔기 때문에 냉동을 시켜도 돼요, 선배님. 다 제품 재료를 다. 냉동을 시켜서 해도 돼요. 아, 냉동시켜가지고? 아, 이거 냉동을 저희한테 돌려 먹으면 되겠네. 저 뭐하나 이만한 걸 버터에 구워가지고 밥을 올리면 맛없겠니? 자, 김정훈 MD. 아플 때 기존의 전복죽 안 먹어도 이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은 너무 잘 잡혔어요. 이승철 단장님. 스타트가 되게 좋아요. 굉장히 이렇게 딱 열 때나 향이라든지 먹었다 한 입 먹었다 굉장히 좋아요. 10대 아이들이 저도 그렇고 어르신도 좋아할 것 같은데 조금 드심이 좀 떨어지는 좀 느낌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처음에 먹을 때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약간 쓴맛이 나요. 예, 전복 내장을 조금 덜 넣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먹을수록 조금 느끼해서 할라피뇨나 그런 거 조금 곁들였으면 좋겠다. 식감도 좀 조절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맛은 정말 좋았어요.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영자 대 오윤아 승자 보여주십시오. 이거 정말 볼만하다. 자, 오늘 첫 도전인데 현재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누나가 되는데? 아니 언니 돼. 언니 됐으면 좋겠어요. 나 언니. 언니 됐으면 좋겠어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오윤아! 오윤아! 야! 와, 정신인데 진짜. 이정현 씨의 메뉴. 자, 판정단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야, 레스토랑 요리가 레스토랑 요리 좀. 이현 씨 거는 항상 세팅 좋아요. 세팅이 너무 좋아. 세팅까지 다 저렇게 준비를 하는구나. 크림 파스타에 간장과 크림이 만나. 너무 떨려서 말을 못 하겠어요. 왜 혼나도 이렇게 떨려. 잠시만요. 저의 그 맞는 간장을 이용해서 좀 더 느끼함을 확 잡았고요. 전복 내장을 건조시켜서 마늘 가루와 같이 으깨서 위에 토핑을 했습니다. 저 컵에 있는 건 뭐지? 잔에 있는 제가 거. 직접 담근 유자무인데요. 피클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 나도 피클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옆에다가. 시식을 시작해 주시고요. 맛은 있다. 장난 잡아요. 크림은 반짝. 이정현 씨 메뉴에 대해서 뭐 혹시 뭐 뭔가 먹어본 맛이 아닐까? 오늘 맛이다. 야, 갈라섰다. 야, 갈라섰다. 유지 안 했잖아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 풀릴 때까지. 네.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은 뭐 거짓말 시킬 수 없는 맛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 느끼할 수 있는데 속에 그 명란의 짭짤한 맛이 또 잡아주고 이 페퍼로니 그 매콤한 맛이 또 끝에 약간 잡아줘서 근데
먹다 보면 이거 역시 약간 느끼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이 무절임이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 먹다 보니. 근데 맛은 너무 퍼펙트하게 맛있어. 맛있었어요. 네. 네. 어렵다, 어려워. 아유. 최종 메뉴 선정을 위한 회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먹는다라고 하면은 윤아 씨 손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김밥은 왠지 조금 분식? 저렴한 가격.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해결해야 돼. 전복이는 주제 좋은데 뭐 어떻게 됐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사실 7, 8천 원 이러면 야 이씨 내용물은 생각도 안 해. 나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셀럽들이 만드는 요리의 가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치로 봐서 난 더 낫다고 보는데 아 야, 이거 힘들어. 이거는 라면하고 김밥값이 몇천 원대다. 요거 안 먹겠어? 너무 다 그렇게 먹는데요? 이거 뭐 500원에 먹어요? 완전 돈이에요? 일제 감정기에? 뭐 뽑히는 것도 뽑히는 거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오늘로써 우리의 우정은 깨졌다. 출석 나서부터는 연락도 지금 잘 안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아니 엄마하고 싸우고 오늘 정치치고 싸우고 아주 프로 나와서 이게 이렇게 되네 이게 야, 이제 저, 확인해 저 사진도 돌아섰네. 아니 근데 과연 내일 전국의 편의점에는 오윤아 씨의 메뉴와 이정현 씨의 메뉴 중에 어떤 게 출시가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6년지기 친구 간의 대결입니다. 오윤아와 이정현. 자, 여덟 번째 대결 최종 출시 메뉴는 이정현 대 오윤아. 진짜 너무 놀랐어. 어머 어머.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나온 상품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사실은 논의를 많이 했고요. 네. 전복이라는 고급 재료를 통해서 김밥을 사드시는 가격보다 올라가더라도 많은 고객분들이 양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먹어보고 싶어, 김밥. 여러분도 진짜 맛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니, 감사합니다. 미니. 아~ 미니 나왔잖아요. 네, 미나, 엄마 너무너무 사랑하고 미니 때문에 이거 받은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 안녕. 출시가 되면은 저희 아이 같은 친구들 도와주는 좀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김밥에 감태, 이제 마요네즈랑 감태 소스를 저희가 특제로 만든 게 있는데 일단 오리지널한 전복 버전을 저희가 감태로 한번 드셔보시고 그거 한 번만 따로 한번 드셔보세요. 감태의 식감이나 이런 처음에 신선한 그런 걸 좀 살리려면 이렇게 나가는 게 훨씬 낫긴 낫겠다. 아, 이거 서산의 감태 명인분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진짜 풍미가 네. 정말 좋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소스가 근데 마요네즈에다 감태만 뿌린 거야? 감태 뿐만. 그냥 마요네즈에다가? 네. 맛있어요. 정말. 안녕하세요. 사이드. 오빠 저쪽 그 사이드 사이드. 우유 나오유. 아이고. 아유 오세요 여왕님. 아유
소태는 이경규 씨 그래도 눈빛이나 더 낮춰주시고 네, 여왕님이십니다. 예예. 드라마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신 스틸러 미니는 아. 엄마 1등 한 거 뭐래요? 축하해 뭐 이렇게 그 약간 예 그런 뜻이에요. 5월에 첫 시작을 함께할 신상 출시 편스토랑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5월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개그맨 김용명 씨, 3D 미모 김우석 씨. 개모사! 경경이 데리고 왔나? 왜 이렇게 좋았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그지. 제가 한 끼 춤추는 노크를 같이 했어요. 이 친구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재밌어서 추천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 없어서 추천도 하세요. 아니야, 너무 좋거지. 아, 근데 진짜 이경규 씨가 이렇게 옆에서 착 붙어가지고 누군가 챙겨주는 모습을 저 처음 봤거든요. 우수가 이리 와. 네. 신상 출시 편스토랑 이제 벌써 대망의 아홉 번째 대결인데 주제는 참치입니다.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풍부한 오메가3, DHA, 셀레늄 등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재료라고 합니다. 자, 우리 편셰프분들이 캔 참치를 활용한 다양한 편의점 메뉴 개발을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편의점 메뉴가 탄생을 할지 첫 번째 편셰프 VCR로 확인하겠습니다. 머리만 나오네, 머리만. 안녕하세요. 우산이 아니야. 아이, 고마워요. 우산, 제가 이걸 잘 못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줄이에요? 이게 무슨 줄이에요? 아, 줄 서는 참치집이에요? 줄 서는 집? 너무 궁금하다. 뭐야, 핫하네. 사람이 저렇게 많아? 요즘 이렇게 줄 서면 대박이지. 놀이동산 같다. 아니 이렇게 줄을 쓸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궁금하다. 이게 무슨 줄이에요? 빵줄이에요. 빵줄이에요? 남들이 보면 전쟁통이야. 요즘 이 집이 핫한 집이에요. 정말. SNS에서 본 것 같아요. 어머 이렇게 줄까지 시간이 이렇게 많아요? 본인들이 살 빵들 얘기해 주세요. 메뉴. 계란빵? 너무 궁금하다. 제빵빵. 대파빵. 대파빵. 아. 대파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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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게트 안에다가 이렇게 그 대파 넣어가지고 마늘 바게트처럼. 오. 오~ 진짜 맛있다. 여기 대파빵이 유명해요? 네. 오. 맛있어요? 삼재하고 전복 시키려고 갖고 온 거예요? 예예. 예. 아이디어 얻으려고요. 아이디어. 오,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괜찮아요. 대파 또 국물 또 단맛 그러는. 예. 옮겨둔 데들. 옮겨둔 데도 이렇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들어간대요. 아, 집이에요. 아, 집이에요? 순식간 맞춰서 내려오면 되겠는데? 빵집 주인인 거예요? 아니면 그 집하고 다른 거예요? 별개예요. 아, 그래요? 아, 그 2층에서 아, 진짜 명당이다. 빵, 혹시 배달 이렇게 해요? 아, 사장님이 한 번씩. 네. 이렇게 내려서? 한 번씩. 아, 그래요? 아, 축하드려요. 부럽네요. 되게 부럽다. 이야, 진짜 대박이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줄을 서요? 아, 웬만하면 포기를 할 텐데. 아. 오. 심심해. 뭐예요? 샀어요? 보여줘. 여기 이분 사셨대. 물건 산 사람이 영웅이에요. 김연아 씨가 지나가도 안 봐요. 빵 사갖고 나가는 사람만 봐요. 영웅이야, 영웅.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나 사진 찍었는데 앙버터처럼 나왔어. 아, 이름이 뭐예요? 브레기? 아, 밀레. 안녕, 밀레야. 밀레야, 어머나, 오, 와, 부르니까 와요? 어머, 지인 많은 거 봤어요? 다 잘 봐봐요. 개똥아, 뿡꾸야, 뚜레뚜야, 밀레야, 오. 밀레야. 오. 우리 또래도 그래요, 언니. 자기 이름을 부르면 쳐다보게 돼 있어요. 영자야. 그래.
벌써 30분째예요? 와,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린다. 아니, 이거 너무 오래 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겠다. 힘들어. 뭐야? 업어줘. 아. 아우, 세상에. 이거 두 번 먹다가는 진짜. 여기 앉는데 있네. 빵집 건데. 아, 저거 벤치 아니야, 벤치? 안 되겠다, 집에서. 방법이. 안 되겠어. 아이고, 아이고. 어머, 어머, 어머. 가서. 가서. 와. 딱 앉아있지. 아이고, 다리가 너무 아파. 아우, 힘들어. 두 개를? 어머나, 어머나. 뒷줄 앉아요. 엄마들 앉아. 와. 앉아. 앉아.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기 치마. 어, 우리 가자. 어, 아니, 가만. 아야야야. 됐어. 우와. 옮겨요. 네, 옮겨요. 앉아. 치아부터인가, 그게? 얼마나 아까? 치아부터. 거예요? 나요? 적금 해약했으니까. 내 뒤에 사람들은 거의 못 산다고 봐야지. 그러네요. 껴줄게. 언니 길거리에서 되게 토크 잘하시네. 와, 기다리는데 지루할 틈이 없네. 어, 간다, 간다. 야, 드디어 제가 계단까지 왔네.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너무 힘드니까. 축하드려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누나 팬이라서. 아, 아니야, 아니야. 오, 아,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앙버터 없어? 아, 너무. 아유, 너무 고마워. 그림 그거예요. 오늘 여자친구 질투하면 어떡해. 질투? 나고 했어요. 와,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나나봐요. 어, 또 누구를 어, 아는 척을. 오, 전설의. 어, 육선생을 여기서 만나네. 육선생. 아, 육선생. 이 동네 입주하신 전설이거든요. 아, 맞아. 맞아. 저렇게 해도 주는 뒤에 서야 되죠? 무조건. 아, 사람들이 말하고 포장을 하나 봐요. 아, 육선생 진짜. 아, 전설의 육선생. 뒤에서 계신 거예요? 예, 예. 아, 육준아 진짜 와, 이런 모자 쓰지만 너무 못났다. 너무 못났다. 유행이라도 좀 맞춰야지. 아, 그러면 요거 선물 받았거든요? 나는 첫 번째로 뒤에서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아, 노래 너무 좋아. 육정 팬도 우리 작은 콘서트 한번 합시다. 작은 콘서트 한번 합시다. 여기서. 여기서.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야 봉수가. 야 봉수가. 말라고 집에 들어가라고. 자 여러분. 느끼하게 추세요. 느끼하게. 아, 나 뭐야 지금 하고 있는데. 못 간다. 못 간다 말이. 이수를 짜고 집에 간단 말이고 박수 한번 줘! 분위기 진짜 좋은데요? 줄 서 있을게요. 줄 서 있을게요. 연예인 뭐 특혜 있는 줄 알았지만 개뿔 없어요. 봤죠? 우리 피쿠냥 없어요. 웬 선물이야 이게. 아, 육중아 씨 너무 매력적이잖아. 아, 저렇게 육중아 씨 진짜 아, 너무 대단해. 아. 아는 거 무섭잖아요. 아, 드디어. 드디어 들어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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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나 드디어 드디어 입성이다.
그 요게 전부 다예요. 와. 오. 앙버터 맛있겠다. 와. 저거 뭐야? 와. 저거 뭐야? 재료가 신선해. 와. 너무 먹어보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 도와드릴까요? 대파 하나 남은 거 저 네. 하나 주시고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저 네. 하나 남은 거 주시고요. 야, 진짜 대박이다. 아, 그럼 뒤에 분들은 못 사는 거예요? 못 사요. 그러니까... 예, 안타, 길, 작당. 부화장 먹을게요. 부화장물이요? 네, 소고기 피자. 치즈 덕후 스콘. 치즈 덕후 스콘이요? 이렇게 드릴까요? 아니, 이 집에 잘하는 걸 먹어봐야 될 게 있어서 운영하려고요. 예. 아, 왜 잘랐어요? 왜 잘랐어? 아, 잘라봐. 드시기 불편할까봐 잘랐는데. 아, 왜 그래? 아, 진짜요? 어, 그걸 왜 잘라? 우와. 우와. 우와, 재료가 다 보이네요. 너무 먹어보고 싶다. 다 속촉이네요. 맛있겠다. 와, 사람들 쳐다보는 거. 이 호박하고 고구마 같은 게 퍽퍽할 줄 알았는데 되게 부드러워. 안에가 먹는 넘김이 괜찮아. 촉촉해. 아침에 먹고 하면 너무 좋을 거야. 너무 궁금하다. 과장 너무 맛있다. 오, 맛있겠다. 이게 그 유명한 맘모스 말차. 오, 맛있네요. 이야, 엄청 차구나 얘는. 맛있겠다. 녹차 덕후도 되게 많거든요. 저거는 향도 좋을 것 같아요. 차 맛이 나요. 와,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 아이스크림 같아. 와우, 어쩜 이렇게 맛있어. 이 집이 이게 되게 사랑받는 대파빵이에요. 대파빵. 너무 궁금하다. 되게 건강한 비주얼이다. 그죠? 좋은 것 같아요. 바삭하면서도 약간 느끼함을 잡아주는 대파가 신기하대. 대파 향. 응. 대파빵. 아. 대파 향이 살짝 나면서 파스타 향이 싹 나네. 파스타? 그러니까 대파 파스타를 위에다 올린 느낌이에요. 이게 다 대파야. 저기다 참치 얹으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대파 위에. 참치 맛. 아, 그러네. 응. 응. 아, 뭐 하나 건지신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좋다. 우와! 우와! 좋다. 우와! 우와! 맛있겠다. 어우. 바삭한 베이컨에다가 대파 향을 듬뿍 넣는데 너무 좋네. 설렁탕에 넣는 그런 파 향은 아닌데 되게 향기로워. 아, 파 진짜 좋아. 아, 이 조합 너무 좋다. 이거 좀 싸주세요. 아, 빵들이 너무 맛있네. 아, 이제 들어오시네. 아. 잘난 척하는 거야. 아, 누나. 지금 너무나 만족한 표정인데요. 네, 네. 김진아 씨. 말랐다. 아, 말랐어. 아무것도 안 먹었다. 아, 네. 오늘 의상이 빵 색깔로 참 잘 맞춘 거. 의상도. 잘 구워진 빵. 백종원 씨. 대파빵 먹었어요. 네. 먹었는데. 파냄새가. 파냄새가 뭐야. 너무 맛있어. 마지막. 포장. 예, 뭐야. 포장.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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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다고요? 아. 그럴리가. 뭐? 아. 아우, 또 여기서 만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 진짜 갈게. 진짜. 보여주지 말든지. 갈게. 마지막 남은 대파빵 영자 누나가 챙겨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대파빵 영자 누나가 챙겨갔습니다. 대파빵이 하나 남았던 거 마지막에. 예, 예. 이거는 딱 먹으면 파가 아니라 와. 갈게요. 몸이 너무 무겁네요. 네. 야, 세상 다 가지셨어. 세상 다 가지셨어. 아주. 아, 대파빵 먹고 가요.